방송에서 보고 네. 나는 왜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건 줄 알았지? 진짜로. 세 번. 세 번. 세 번 했다고? 네, 세 번이나 했대. 어머, 그러면 왕고참이다, 야. 어머나, 세상에. 네. 야, 해도 해도 너만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언니, 응. 제가 선배님. 그러니까, 네가 결혼에 있어서 선배야. 선배. 어. 그래서 난 방송에서 보고는, 어머,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 어머, 그랬구나, 알고. 아들 있지? 아들 지금 하나. 아들 하나. 중학교 1학년. 귀수원이라는 얘기 들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 몇 년 된 거야? 지금요, 20, 횟수로는 25년 됐어요. 몇 살 때 온 거야? 25살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25년 살고, 한국에 지금 25년 살아. 딱 절반이 돼.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50이 됐죠. 너무 이쁘다. 너무 아깝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 잘못되면 두 번 되긴 쉬워. 두 번 했는데 세 번 못해. 아니 근데 그치? 진짜 남자 한 번, 손 한 번 안 잡아보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북에서는 키스 한 번만 해도요. 그냥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첫 번째 결혼이 근데 저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정적인 사람.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랬지만 너무 잘 나갈 때 진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차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다닐 때인데 그때가 꽃봉오리 했을 때 할 때인가? 맞죠. 예, 네, 맞아요. 그 꽃봉오리 그거 하는 과정에 이 남편하고 만나게 되고 처음에 여로라는 세종문화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박주하 선생님, 태연주 선생님, 장욱재 선생님. 박주하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네. 그 제가 젊은 분이 역할을 한 거예요. 진짜 오래된 일이야. 이 사람이 거기에 보러 온 관객이에요. 관객하고 만났구나. 나 김혜영 씨 팬이에요. 팬과. 근데 마침 또 박주하 선생님 조카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박주하 선생님 조카가 그냥 이모한테 꽃다발 드린다고 갖고 온 거를 그 꽃다발 뺏어가지고 제 분장실 찾아온 거. 그게 첫 만남이었죠. 뭐 하시던 분이야? 제일 잘 나갈 때였죠. 성형외과 의사예요. 아깝다. 그러니까 아깝다. 남편은 지방에 춘천에 병원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 부부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 멀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느 날 이혼하자고. 그 남편이? 떨어져 지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왜? 너무나 처음 이별이잖아요. 이게 그럼 첫번 결혼해서 아들 낳은 거야? 아니요, 두 번째.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처음. 그랬어? 네, 신랑이. 어머, 또 이혼했는데 이렇게 좋은 남편 얘기는 또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네. 그러면 여기에 저기 한국에 와가지고 몇 년 만에 결혼이 된 거야? 2002년도에 했으니까 98년도에 왔거든요. 그럼 4년 만인가? 4년 만에. 그럼 첫 번째 우리도... 결혼하고 두 번째 결혼은 얼마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죽을 만큼 힘들어가지고 처음 이별이라는 걸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확 잘해주잖아요. 금방 넘어가. 저도 모르게 훅 빠져버리죠. 외로우니까. 아니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은? 잘하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몇 년 만에? 그래도 한 3년? 3년? 아니, 한 2년 정도. 3년은 아니다. 애가 있는데도. 애가 있는데. 네. 그럼 애가 있다고 해서 길게 행복한 건 아니지. 잘 얘가 엄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 아무래도 힘든 일 있으면 사람이 안 웃게 되잖아요. 난 애 앞에서는 절대 그거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보였는지 어느 날 저한테 엄마, 복이 들어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야 복이 들어온대. 그때가 5살 때예요. 어린애가. 근데 5살인데 제가 웃는지 안 웃는지 이게 어떻게. 아니, 너무 잘 알지. 그럼. 애인데. 애들은 다. 엄마가 엄마인데. 어릴 때 뭐. 안테나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만 맞춰져 있는데. 그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이혼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세 번 다.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험한 건. 처음 봤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본
장소는 어디예요? 제일 먼저 본 장소는 KBS 방송국. KBS 방송국. 방송국.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기순배우 1호 김혜영 이래가지고 KBS 뉴스에 나왔어요. 지난해 8월 제3국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의 유명 배우 김혜영 씨 일가족 5명이 오늘 KBS를 방문했습니다. 김 씨는 청진사범대학에 재학 중 배우 요원으로 선발돼 평양연극영화대학으로 옮길 만큼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96년 가족 4명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지난해 8월 귀순했습니다. 처음에 딱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게 이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바지 있잖아, 청바지인데 다 이렇게 막 다 찢어진 거야.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니 한국도 못 사는 사람 있구나.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아버지 엄마가 그때 오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만나긴 만난 거야. 만났는데 바로 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장백현으로 쫙 내려가다가 기사가 운전 이제 졸아가지고 앞차하고 부딪히면서 어머나. 그 장백현 산이 이렇게 올라가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차가 한 바퀴 휙 돌면서 그 산에 이렇게 옆에 네. 길 거기 요만한 돌만 아니었으면 바로 툭 떨어진 상황인데 그 돌에 부딪혀서 차가 선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또 경찰을 부른 거예요. 우리 경찰을 그 공안이라고 공안이 오면 분명 우리가 탈북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힐 수가 있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추운 겨울에. 그 공안이 와가지고 다 처리하고 갈 때까지 차 밑에 있었던 거야. 차 밑에서 있는데 얼어 죽는 줄 동상이 안 되게 정말 거기서 이제 우리 다섯 식구가 이렇게 꼭 안고 있잖아요. 서로 세상에. 체온을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잘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아빠가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중국에 안 받아줘. 어머.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도 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 갈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공안에다가 다 북에서 온 사람들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북에 보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아빠 친구분 통해서 안 사는 그런 아파트에 방을 하나 잡고서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난방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기에 7개월을 있었어요. 그 난방이 안 들어오는 데서. 어머머. 그러니까 인집에서. 네. 그 군대 이불을 한 벌씩 다 깔고 거기는 이게 온돌이 아니에요. 마루도 아니고 그냥 그럼? 공골이야 공골. 그냥 세면. 세면. 네. 거기서 7개월을 살고 마지막에 나올 때 보니까 군대 이불에서 이게 짜니까 물이 나와. 왜? 그 습기나 이런 게 좀 더 올라와서 그 겨울에 네. 사는 게 드라마였네. 아유 액션 멜로 우리는 뭐. 너무 쉽게 듣고 있었지만 그 당시 때 가족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1년 8개월을 있었어요. 서울로 오기 전까지 거의 2년을 헤매고 네, 다녔어? 헤매고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 우리 가족이 찢어져야 된다. 안 찢어지면 우리 다 위험해진다 이런 상황이까지 있었던 일도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면 우리가 영영 못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더라도 같이 죽자. 맞지. 맞지. 네. 그랬다 그때 진짜. 만약에 이렇게 훌륭하시다. 따로 있었으면 진짜 반은 못 오고 반은 못 왔을 거야. 그렇지 맞아.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을 보지. 축하.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대단하지. 또다시 그렇게 와가지고 훈장을 젠장. 너무 예뻐서 그래. 그래 너무 예뻐서. 예뻤어. 머리가 좋고 예뻐서. 너무 예뻤어. 재능이 많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래나 보다. 그럼 여기 와서 연예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처음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연극영화대학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영화를 한 두세 편을 찍고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만 해도 이게 벌써 북한에 많이 이렇게 알려졌을 텐데 방송에서 이상하게 말한다든지 하면 그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처녀가장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을 하니 그럼 처음 어디에 방송 처음 뭘 시작했어요? 북한 기순배우 1호 해가지고 3, 4방송 뉴스에 다 나갔어요. 쫙 나가면서 하루아침에 김혜영이 누구야? 이러면서 팍! 유명해졌죠. 예, 유명해지고
처음엔 CF가 들어왔어요. 어. 아, 그때 그렇게. 처음에 얼마 받았어? 처음에 1억을 응? 25년 전에 응. 1억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다. 25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 북한에서는 이게 화폐 단위가 최고가 100원이에요. 지금은 뭐 1,000원 뭐 나중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야 난 이거 가지고 우리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때 뭐라고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돈을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진짜 보람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CF 그렇고 무슨 정기적인 그런 그 다음에 악극이 먼저 들어왔어요. 악극? 예. 네. 그때 최무랑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아리랑이라는 악극을 주인공 아리랑. 역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무령 선생님하고 전원주 엄마하고 야, 최무령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야? 99년도에 제가 최무령 선생님하고 악극을 해서 네. 그거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작품이셨어요. 지금도 무슨 지방에 공연 돌아다니지? 저, 예. 전원주 엄마랑 최종훈 선생님이랑 그 폭서 춘향전이라고 해가지고 현영 현영이랑 예. 예. 그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인생도 참 언제 또 있겠어? 이렇게 이쁘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넘나들으면서. 그 지금 절반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렇지. 네. 다음에 또 다음에 나와서. 다음에 만나서 반도 해.